앞으로 이 비슷하게 할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. 이런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어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는 거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라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준호 무비. 네, 준호 무비의 준호 작가입니다. 브이로그로는 아주아주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사이판에서 결혼식을 올리시는 커플이 있는데, 오늘 만날 그 커플과 제가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 이야기들 그 자체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공개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예비 부부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아니, 이거 고프로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거 그걸 사야 되나? 안녕하세요. 그러면 혹시 하시는 일이 대충 저는 소녀일까요? 그래서 지금 한국 나와서요. 소녀일까요? 요즘에 많이 찍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. 미용 쪽은 아니고 그냥 아 그럼 그 저기 이걸 다치거나 네네 그런 아 거네요. 아니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. 아 너무 이게 저 멘트 아니고요. 네 그거는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1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. 네. 미안한데 제 자리 한번 앉아주실래요? 어디요? 여기요? 네. 이제 1년의 준비가 이제 거의 막바지가 와서 전 사실 감개무량하거든요. 근데 축제처럼 그날 온전히 다 같이 즐기고, 거의 나라는 약간 식하고 밥 먹고 인사 돌고 신유행 떠나고, 물론 그게 깔끔하긴 해요. 저도 후회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런 형태보다는, 그래 우리 윤회 결혼식 때뭐 했지 이랬을 때, 그때 우리 사이판 갔잖아, 그때 같이 밥 먹고 여행하고 했었잖아, 이런 걸좀 원했던 것 같아요. 아, 내가 결혼할 때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하고 싶다. 한국에서 하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. 막 어디까지 불러야 되고 이런 생각도 더. 네, 이제 스튜디오 정리 다 끝내고 복귀합니다. 오늘 진짜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알찬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으니까. 근데 이게 편집이 문제, 편집이. 사이판 떠나기 전에는 이게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라고. 이제 저는 사이판에서 다시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